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를 세계적 출판산업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등이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이부 지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산단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대중교통, 문화복합시설 등 출판도시 노동자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파주 출판도시를 세계적인 출판, 문화, 영상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30일 실무자 회의에서 제안됐던 출판도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뒤 우선 출판도시 환경정비, 평화누리길 6코스 인근 자전거 통행로 설치, 친환경적인 색상을 활용한 유수지 펜스 설치, 수로 생태공원 조성 등 단기적 사안은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중기과제로는 광역버스, 파주 출판도시 2단계 지역까지 확대 운영, 폐기물 처리 시설, 체육공원 및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문발로 교차로 교량 확장 및 자유로 진입 IC 신설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